명설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상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4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찹쌀을 깨끗하게 씻는다. 2. 쌀보다 물을 한말 더하여 쌀을 흠뻑 적신 다음 큰 항아리에 넣는다. 3. 남은 쌀한 말도 깨끗이 씻어 밥을 지어 항아리에 넣고 봉하여 둔다. 4. 20여 일 만에 밥 껍질이 뜬 것을 건져내고 쌀을 건져 물이 빠지면 밥을 짓는다. 4. 5죠. 더운 상태로 흰 누룩과 앞서 건져 놓은 밥 껍질과 버무려 쪄서 항아리 밑에 넣어 부르친다. 다음 뚜껑을 덮은 지 하루 만에 다시 흠뻑 친 뒤에는 뚜껑을 덮지 않는다. 다시 반주일 안에 다시 치대 날이 더우면 쳐서 더운 기운을 뺀후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덮어 익기를 기다린다. 쌀은 흰쌀을 쓰며 씻고 일어서 깨끗하게 쳐가며 더운 기운을 얻어 익히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